여러분 안녕하세요. 요리사랑연구소 김가호TV 김가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맛집 추천 제 22번째로 당진시 심평면에 있는 동우 우렁쌈밥집, 아이템은 우렁쌈밥입니다. 송악IC에서 삽교천 방향으로 가다보면 오른쪽 대로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렁이라고 아십니까? 과거에는 토삼이라고 불렀을 정도로 약효가 탁월한 식자재이기도 하며 쫄깃한 식감과 고소한 맛 덕분에 시골 향토 음식으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우렁이는 깨끗한 물에 하루 정도 담가 해감하고 끓는 물에 데친 다음 속살을 발라내 쌀뜨물이나 밀가루로 비벼서 이물질을 씻어내면 손질이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쌈밥이나 된장국 등에 넣어 끓여 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실제로 우렁 논법을 쓰는 농가에서는 우렁이를 채집하여 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당진은 서해 바다와 인접한 넓은 평지가 많아서 해나루 쌀이라는 브랜드가 있을 정도로 쌀 변호사를 많이 짓다 보니 예로부터 우렁이가 특산물이라서 우렁이 쌈밥집이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예, 당진하면은 우렁 쌈밥 아니겠습니까? 우렁 쌈밥? 예, 우렁 쌈밥의 맛집을 찾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바쁜 영업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주인장이 돌솥밥을 고집하면서 지켜서 계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타겟으로 하고 온 우렁쌈밥의 가격은 1인당 8,000원으로 일반적이었지만요. 깔끔하고 정갈한 밑반찬이 주인공의 내공이 느껴졌습니다. 밑반찬으로 나온 것은 우렁이 된장찌개와 샐러드, 잡채, 고추볶음, 양배추, 계란말이, 겉절이, 김치 등이었습니다. 우렁이는 비타민 B와 칼슘과 같은 미네랄이 풍부하여 신체에 다양한 유익한 효과가 있는데 피로회복이나 뼈 건강, 빈혈 개선, 간 건강, 또한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 콘드로이틴 황산이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여성들의 피부 주름을 개선해줍니다. 우렁이는 또한 단백질과 칼슘, 철, 아연, 인 등 골격의 성장과 발달에 필수적인 영양소가 풍부한 좋은 식품입니다. 여러분 많이 드십시오. 이상으로 요리사랑연구소 김강호TV 김강호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